자, 오늘 핫한 테마는 역시 위메이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까지 오늘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이 관련된 게임과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위메이드가 오늘 20% 넘게 오르면서 제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위메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왜 이런지 일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위메이드 하면은 작년 하반기에 누가 뭐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그쵸. 소위 대박주였죠. 그쵸. 10배가 올랐습니다. P2E 게임을 통해 돈을 번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왔고요. 위믹스라는 새로운 또 코인을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10배를 보냈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는 24만 5천 원을 찍었던 주가가 5만 원까지 굴려 5분의 1 토막이 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부터 시장이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낙폭 과대 종목에 이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네네. 이제는 많이 떨어진 종목을 쳐다볼 수 있을 만큼 매크로보다는 종목과 어떤 섹터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나온 뉴스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무려 지금 27%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수급은 역시나 공매도를 했던 쪽에서의 어떤 숏 커버링, 즉 공매도를 상환하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재빠르게 빨리빨리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숏 커버링 때문에 지금의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이슈가 뭐 어제 있긴 있었습니다. 위메이드 대표가 뭐 위믹스 3.0 이래서 자체 메인넷을 뭐 만들겠다.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까지 뭐 급등할 건 아니었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찾으면서 뭔가 재료를 올라가려는 심리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위메이드가 오늘 어쨌든 큰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물려 있는 분, 손실이 네. 많으신 분들 이거 지금이라도 이제 손절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손실을 줄이면서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종목 역시도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큰 시세를 냈다가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잡았거든요. 네네. 결국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결국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결국은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는 말씀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여기서 뭐 작년 11월, 10월 달처럼 V자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아직까지는 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P2E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즉 다시 말해서 주가가 작년 하반기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쉽게 말했으면서 뭐 이게 위메이드가 좋대, P2E를 한대, 그래?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지성 매수에 의한 그런 매수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가자 이랬죠. 그렇죠. 그냥 네. 가지야 매수였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네. 진짜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의 눈빛으로 계속 쏟아봤고 근데 아니 되니까 안 되니까 숫자도 안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위메이드의 비즈니스 모델과 게임에 대해서는 어느 충분히 스터디가 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부터 주가가 차곡차곡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위메이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 계획한 것들이 정말 실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좀 더 체크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가장 터진 거래량은 바닥을 잡았다는 강력한 시그널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내일부터 뭐 한 번 더 튀고 또 튀고 또 튀고 올라가는 그런 급등의 모습까지 이어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